네, 오늘 새벽에 챔피언스리그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고, 오는 새벽 이제 내일 새벽에는 리버풀과 비아레알이 맞붙습니다. 이제 이 경기 저희가 좀 프리뷰를 통해서 프리뷰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관전 포인트가 이씨 보면 그 경기가 좀 더 재밌어요. 맞아요. 보면 이제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좀 짚어드린다고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4강까지 올라오는 팀을 네. 절대 얕봐선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리버풀한테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비아레알이 바이에른 뮌헨을 꺾고 올라왔다는 점은 예. 적어도 이번 시즌 전력은 바이에른 뮌헨이 객관적 전력은 우위에 있다 한들 막상 맞대결 상성에서 비아레알이 기존의 예측을 뒤집는 능력은 상당하다. 실전에서 보여주는 경기 내용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혹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전력은 비아레알이 4강급의 전력이라고 봐야 한다. 이 얘기를 항상 리버풀한테 먼저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에도 정배는 리버풀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전 재산을 걸라고 하면은 리버풀이죠. 무조건 리버풀? 리버풀이죠. 형설이도. 저도 마찬가지. 네. 정배는 리버풀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비아레알이 좀 어떤 변수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아니 왜냐면 비아레알에 대해서 덕현이가 이번 시즌 되게 높게 평가하잖아. 그렇죠. 네, 저 그리고 좋아하는 전 지난 시즌에도 되게 좋아했었고 네, 근데 사실 지금 유벤투스랑 바이에른 뮌헨 이 두 팀이랑 리버풀은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 뮌헨보다도? 뮌헨보다 저는 리버풀이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런 성적이나 내가 실제로 그 팀의 경기를 봤을 때나 이런 뭐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이 거의 최정점에 있는 팀들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덕현이 형이 얘기해주신 변수를 극복하는 능력. 리버풀이 이게 빌드업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비아레알이 이제 리버풀에게 어떻게 저항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리버풀은 빌드업을 할 때 센터백 두 명이랑 파비뉴 딱 이렇게 세 명은 고정적으로 후방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상대가 압박을 안 하면 티아고랑 헨더슨 혹은 티아고랑 케이타가 나란히 맷잘라처럼 좌우 측면으로 이동을 해서 측면 연계에 가담을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티아고가 파비뉴 옆에 내려와서 파비뉴 티아고가 더블 볼란치를 이루죠. 그래서 센터백 두 명, 티아고 파비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좌우 풀백 중에 한 명이 번갈아 가면서 중앙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알렉산더 아놀드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2-1의 형태로 일단 먼저 빌드업이 나오지만 상대의 압박이 좀 느슨할 시에는 2-1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상대 압박이 좀 강하다 싶으면 2-2 내지는 2-3까지 유연하게 숫자를 운용하는 팀이다. 이게 일단 리버풀의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자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은 비아레알이 저는 그렇게까지 전방 압박을 타이트하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내려앉고 그렇다면 네. 한 2-1, 한 2-2 이 정도 빌드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안필드 원정이고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에메리가 안필드 원정을 안아본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죠. 아스날 이끌 때 당시는 되게 약했어요. 그때 피르미누가 특히 좀 잘했는데 하필 이번에 피르미누는 또 결장이 좀 유력해 보이고 자 어쨌든 리버풀의 이 측면 알고도 못 막는 측면에 역시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텐데 빠른 반대 전환을 역시 무기로 삼는 팀이죠. 그리고 중앙 쪽은 풀백이 오버래핑을 해서 폭을 벌리기 때문에 윙포워드들, 쓰리톱이 안쪽으로 좁혀서 이동을 합니다. 박스 쪽으로 좀 밀집이 되어 있고 중앙 미드필더가 3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중앙 쪽에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거는 리버풀이 좀 용이할 수 있다. 공격진도 안쪽으로 좁히고 중앙 미드필더도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주목해야 될 점은 최전방 공격수 가짜 9번 사디오 마네. 마네 선수가 최근에 폼이 좋아서 톱자리에서의 볼 간수, 연계, 내려와주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측면 쪽은 풀백과 또 전환을 해줄 수 있는 티아고 알칸타라의 존재 때문에 상당히 유려하게 전환과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중앙 쪽의 경우는 안쪽으로 좁혀지는 윙포워드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뭐 헨더슨 내지는 케이타 이런 선수들이 역할을 잘해주면서 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경기 전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 전환하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수들을 비아레알이 좀 어떻게 커트해내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비아레알은 뭐 유벤투스전도 그렇고 바이언전도 그렇고 조벨레선테도 그랬지만 강팀 만났을 때는 항상 박스 안에 최대한 많은 숫자의 수비수를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측면에 있는 특히나 이제 우측 자원 같은 경우가 아래로 내려와서 수비 시에는 가끔 5-4-1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 깊숙하게 수비 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이게 쓰리톱에 대한 견제를 저는 에메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이제 근데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들에 대한 견제가 조금 이제 선행이 되면은 어느 정도 막아내면서 역습치는 그림이 나왔는데 리버풀은 사실 후방에 아놀드라는 측면
측면에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이 변수를 어떻게 차단할지가 저는 되게 좀 까다롭다고 생각해요. 로보도 폼이 한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좋았고 저는 에버튼 어휴. 경기부터는 아 확실히 올라왔구나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런 좌우풀백 막는 거 확실히 비아레알이 5-4-1의 구조를 쓴다 한들 그래도 좌우 측면을 모두 골고루 커버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버풀의 변수는 어쨌든 비아레알은 에메리 감독이 최대한 리버풀의 3톱을 막기 위한 수비수를 좀 쓰고 나올 텐데 리버풀은 이 경기 쉽게 가져가려면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역습을 차단하는 것을 주목할 게 아니고 나온 기회, 얻어낸 기회 확실하게 살리는 데 주목을 해야 된다. 아니 이게 골이 들어가죠? 이게 선수비 후역습하는 팀이 제일 피해야 되는 그쵸. 겁니다. 맞아요. 선제 실점하면 네. 이거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필드에서도 비아레알한테 역습 몇 번은 내줄 것 같아요. 올 시즌 리버풀이 라인을 워낙 많이 올리는 팀이고 중앙 미드필더 3명 중에 1명이 공격적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벌어진 간격을 커버하기에는 예전보다 중원의 기동성은 리버풀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던 앤더슨도 폼이 좀 떨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올 시즌은 역습에 좀 취약한 경기들이 있었고 역습을 펼치는 팀에게 분위기를 일시적으로 좀 내주는 시간대가 있었거든요. 비아레알한테 분명 그런 기회를 막으려고 해도 그냥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압박을 한다 그래도. 그럼 비아레알이 몇 번 정도는 역습 기회를 살릴 수 있다. 잡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그게 위력적이지 않게 하려면 막기 힘든 역습을 차단을 어떻게 할지 궁리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살릴 수 있는 기회들, 스코어 압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무조건 살리는 게 급선무다. 그러니까 아니 예. 네. 에버튼전이 사실 전력차는 크긴 했지만 전반전에 결국 0-0이었고 후반전에 마팁도 슬슬 올려서 드리블 전진 통해서 이제 공격하려고 하니까 앤서니 고든 쪽이 뚫려가지고 이제 역습 위기를 몇 번 맞았잖아요. 물론 에버튼이 맞아요. 역습이 뭐 강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위기는 없었긴 했지만 근데 비아레알 역습에 에버튼 역습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버풀은 결정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잘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네. 좀 이르게 2-0 정도만 앞서가도 저는 이 경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리버풀의 변수는 세트피스 수비 때 세컨볼 처리에 집중력이 좀 아쉬워요. 맨시티전도 그렇지만 세컨 세트피스 수비 때 한 번 볼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세컨볼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실점이 나오거나 기회를 내주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미리 잘 봉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역시 클롭에게 기대할 수 있는 후반전 60분 때 교체술 에버튼전의 오리기의 투입으로 바로 이제 증명이 됐듯이 챔스의 사나이 아닙니까? 챔스의 사나이? 오리기 네. 4강과 결승에서도 한 권 할 수 있죠. 네. 바르셀로나전에도 잘했어요. 그런 걸 보면 최전방 그 후반전 60분 교체술 클롭의 용병술을 또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비아레알 쪽은 사실 뭐 전술이 되게 단순합니다. 리버풀에 비해서는 훨씬 단순하고 기본 플레청 4-4-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그거거든요. 이제 중원에서 뭐 카푸에와 파레오 조합이 나온다고 쳤을 때는 이게 저는 역할 분담이나 두 선수의 시너지는 괜찮다고 봐요. 파레오가 조금 더 볼 순환에 많이 관여를 해주고 그리고 전진하는 빈도수도 높고 이제 카푸에가 좀 더 강하게 부딪혀주면서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이제 측면에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뭐 트리게로스가 나온다면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4-3-3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버풀전은 4-3-3보다는 4-4-2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요. 비아레알의 가장 큰 변수는 제라르 모레노입니다. 모레노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 헤타페전에서 한 골 넣고 빠졌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전은 결장을 했어요. 근데 올 시즌 기록을 보면은 리그에서 제라르 모레노가 빠진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초반에 약간 부진했음에도 지금 득점 기록이라든지 챔스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상당히 좋고 이 뭐라고 할까요? 그 단주마가 올 시즌 저는 에이스인 건 맞다고 봅니다. 모레노보다도 저는 단주마가 훨씬 더 폼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라르 모레노가 빠졌을 때 그리고 들어왔을 때 결정력이나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자원 여부에서 저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역습 과정에서도 모레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고 그치. 그래서 에메리 감독 인터뷰 보면 모레노가 근육 부상 당했고 일단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이제 비아레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햄스트링 부상이 좀 심하다. 그래서 모레노가 이거 치료에 어떻게 좀 반응하고 이걸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회복일이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 리버풀전에 못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오더라도 핏으로는 100%가 아니겠네. 사실 올 시즌 팀에서 주포가 단주마랑 모레노인데 그러면은 모레노가 빠지면은 여기는 이제 차포 중에서 포어 하나 정도 떼고 그렇죠. 경기한다라고 봐야 되네. 네. 아니 그래서 이게 변수 두 번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건데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레노가 있을 때도 사실 결정력 얘기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단주마도 이번 시즌 스탯은 되게 좋아요. 리그에서도 10골 넣었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득점률이 상당히 좋고 근데 이런 축구회제나 다니파레오 이런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득점을 터트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어쨌든 단주마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 돌려 말하죠. 비아레알은
단주마 한 태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역습 나갈 때. 네. 그래서 아까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그 리버풀의 결정력. 그러니까 결정력, 그 결정을 조금 더 빨리 지으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리버풀 쪽의 입장이었다면, 비아레알은 골을 어쨌든 넣어야 되는 게 입장이에요. 골을 못 넣는 경기가 많았으니까. 네. 그래서 모레노가 빠지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결정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서, 만약에 리버풀전에서 이제 공격진이 어떻게 구상될지 좀 예측을 시나리오로 한번 해보자면, 저는 로셀스, 그러니까 케이스를 좀 볼게요. 최근에 이제 경기들을 쭉 놓고 봤을 때 모레노 결정 시 비아레알은 이렇게 나왔다를 보면, 로셀소 단주마 투톱이 있었고요. 단주마 원톱에 트리게로스, 로셀소, 추쿠에제가 2선 구축한 이 4-2-3-1 형태가 있었고, 그리고 트리게로스를 아예 전진 배치하거나 파코 알카세로와 단주마가 투톱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첫 번째 로셀소 단주마 투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발렌시아전, 오사수나전, 에스파뇰전, 그라나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총 전적 3승 1무 1패, 전적 자체도 꽤 괜찮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죠. 에, 그래서 빈도수 결과 종합해보면 단주마 로셀소 투톱이 제일 에, 가능성이 높고, 파코가 올 시즌은 별로입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도 못해요. 경기 자체 단주마가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로셀소가 처진 공격수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폼도 꽤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로셀소가 그리고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보여줬었던 경기 영향력도 괜찮았거든요. 중원수 쪽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볼 운반되고 전진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는 메리트라고 보고요. 이음새 역할을 잘하죠, 로셀소가. 네. 라리가 로셀소는 그 피엘 로셀소하고는 다른 달라. 네, 아예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그리고 안필드에서 뛰어봤고 리버풀이랑 아, 싸워봤다라는 것도 내가 볼 때 로셀소한테는 진짜 자신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단주마 로셀소 이렇게 살짝 처진 형태로 배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로셀소가 볼 잡아서, 그러니까 파레오부터 로셀소에 전달이 되고, 로셀소가 여기서 운반 시작하면은 양옆에서 발빠른 자원들, 그리고 단주마 같은 자원들이 역습에 같이 가담하는 그림을 비아레알은 그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점은 클롭이 가장 경계하고 알고 있을 거고요. 에버튼전에 이어서 같은 라인업이 리버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후반전 그쵸? 60-70분 이후에는 클롭도 교체를 하겠지만 체력적인 저하 또한 리버풀은 신경을 써야 된다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0-0 스코어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제일 핵심이었을 것 같고, 에메리 입장에서는 전반전 무조건 0-0으로 끝낸다는 1차적인 목표인 겁니다. 거기서 골 먹는 순간 나는 아, 엄청 힘들어져요. 리버풀을 오히려 멀티골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변수가 있다면, 파레오 쪽의 압박이 세게 가해질 때 이거를 잘 못 풀어나오는 바이언전 때 실점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 후방 빌드업 거리가 멀어지면서 패스 미스 나왔죠. 그러니까 파레오 쪽 압박 이 이제 심해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3선이랑 2선 이 공간이 벌어지는데 그쵸. 이때 여기서 패스길 차단되죠. 이거 리버풀한테 맞아. 이런 상황 나오면 진짜 됩니다. 다행히 리버풀은 압박의 짜임새가 좋은 팀이고. 네. 근데 그런 생각 딱 하니까 아, 미넨보다 리버풀이 비아레알한테는 확실히 한 수, 두 수 위 정도의 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아레알을 노릴 수 있는 타이밍은 후반 6, 70분 때 어떻게 승부수를 걸고 그치. 여기서 어떤 역습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느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끝. 비아레알 화이팅. 리버풀 화이팅. 어디죠? 비아 버풀 이스타 TV 화이팅!